많이 배도록 조물조물 해가시고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스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. 먼저 이제 간장을 넣고, 식초 넣고, 올리고당이에요. 설탕, 그다음에 연겨자 시판되는 거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마늘, 물도 좀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소금은 한 꼬지 정도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분히 이렇게 잘 섞어지게 해서 냉장고에 먼저 보관해 놓고 여기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갈 재료는 간단한데 족발, 그 다음에 양파는 매운맛 빠지도록 제가 썰어서 이렇게 물에 담가놨어요. 그리고 배하고 그 다음에 오이가 들어갈 거예요. 오이는 요새 좀 씨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해갖고 요 안에 씨를 좀 긁어서 빼고 채 썰도록 할게요. 배는 약간 두께 있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. 먼저 족발을 이렇게 놓으시고 소스 한 반 정도 부어서 먼저 간이 배도록 이렇게 조물조물 해 놓으시고 세팅해서 다시 한번 이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린 새싹을 준비했는데요. 어린 새싹을 우리가 밑에다 까시고 같이 드시면 아주 상큼해요. 아까 버무려 놓은 그 족발에다가 야채를 넣고 다시 한번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스를 다 붓고요. 여름에 아주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이렇게 족발 겨자냉채가 완성되었습니다.